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흔하게 하고 다니는 덴탈 마스크, 이 덴탈 마스크를 쫙 펼치지 않고, 그냥 제가 평상시 하고 다니는 수준으로만 벌려서, 반 접어서, 약간 빳빳한 종이 위에 올려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티접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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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1cm를 주고, 마지막에 끈 끼우는 곳에서는 시작 1cm 외에 1.5cm를 더 줬어요. 여기 나중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쉽게 가려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접은 거 보이시죠? 처음에 연습할 때는 1cm를 접었더니 여기 끈을 끼우기가 조금 매듭진 것이 좀 불편스러워서 다음에는 이렇게 1.5cm를 접어서 박았더니 박는 것도 쉽고 끈도 잘 들어가고 좋더라고요. 안감 2장. 겉감 2장, 그리고 일부러 아까 겉면끼리 마지막에 미리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끈, 한 30cm로 두 개를 잘랐습니다. 집에서 만드실 거면 원단 4장 준비하시고 30cm 정도로 자른 마스크 끈 이렇게 두개 준비하시고 잠시 후에 그러면 제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만들기, 면 마스크, 2장 패턴대로 겉감도 겉면끼리 마주 대고 안감도 겉면끼리 마주대고 이렇게 입체적인 부분, 코와 턱을 지나는 중앙 부분을 여기를 이제 다한 장을 가지고 다트를 줄수 있는데 저는 9장으로 해서 테두리 1cm를 제공할 거예요. 이렇게 박으면 여기 테두리를 정성이 있으신 분들은 가위밥을 내서 갈라서 다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자릅니다. 티접을 풀리지 않을 만큼만 0.2에서 0.3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리지도 않습니다. 잡아보면 괜찮았죠? 자, 겉감 이렇게 솔기를 손톱으로 대충 갈라주시고 안감도 풀기를 대충 갈라줘요. 지금 시간이 30분 지났구나. 30분 지났으면 완성까지 충분히 1시간 내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겉감, 안감과 겉감을 두 개를 마주대고 테두리를 박아야 하는데 겉면끼리 맞죠. 이렇게 시침핀이나 집게로 고정을 하시고 제공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합니다. 그리고 창구멍 들어야겠죠. 창구멍도 여기다 둡니다. 왜냐면 이따가 이렇게 조금 접어서 끈 만들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들이기 안 하고 창구멍까지 한 방에 딱 박아버리려고 여기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시접도 잘라도 되는데 굳이 여기 안 잘라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시접이 모여지는 부분 있죠. 그런 곳만 대각선으로 잘라주십니다. 뒤집기 전에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한번 꺾어서, 뭐 화면 너무 어둡다. 그쵸? 지금 이 위에서 찍고 있는 카메라가 좋지 않아요. 이상하다. 자, 어쨌든 시접은 반대 방향으로 미리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야지 나중에 훗날이 좋습니다. 여기서 테두리를 상춤을 한번 하느냐 마느냐 또 여기서 갈등이 되는데 재봉틀이 있으신 분들은 상춤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해주시고요. 손바느질로 하시는 분들도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만 막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자 이제 끈을 넣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마스크 끈을 나중에 넣어도 되지만 지금 미리 넣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넣고 접으세요. 1.5cm를 접고, 여기 지금 이렇게 창구멍 떠 있죠? 얘한 방에 없애줍니다. 이렇게. 넣고, 상춤과 끈넣기, 그리고 공구르기 막는 것까지 다한 방에. 1타 2피, 1타 3피, 뭐 이렇게. 여기 좀 두꺼워서 소리 좀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테두리 한번더 박을게요.
이렇게 해서 와, 잘 맞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끈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일단 사람 얼굴 따라 다 다르고 마스크 끈의 탄성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본인의 어느 정도 그 쫀쫀하게 조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느슨해도 괜찮은지 뭐 그래서 다 몇 센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긴 해요. 자, 일단 이렇게 묶습니다. 매듭을 대충 짚고 여기서 그냥 빡 잡아당기면 이게 나중에 길이 조절하려고 풀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살짝 해놓고 한번 써보시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만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긴 것이 이렇게 펼쳐놓고 당기지 않고 힘 안 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cm에서 8cm 사이쯤 됐을 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패턴에서 이 끈을 가지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살짝 완전히 당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길이만큼을 쟀을 때 7.5cm가 제일 편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측정이 되면 조금씩 이렇게 좀 덜 풀리게 타이트하게 해서 얘를 꽉 점내주세요. 이렇게 되고 나면 끝에 짧게 자르고 이 1.5cm의 공간 속에 얘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멀쩡하게 여기 안에 매듭이 있건 말건 겉으로 봤을 때는 예쁜 마스크가 됩니다. 마스크 한번 써볼게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패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활용하셔서 이런 마스크 많이 만드셔서 주변에도 나눠주시고 아이들도 쓰고 본인도 쓰고 하여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늘 한 스푼이 뉴스.